좋아요 눌러주세요. 꼭이요. 노래로 떠나요. 위와 1박 2일. 노래로 떠나요. 위키와 1박 2일. 위키와 1박 2일. 대왕님 행차시다. 길을 비켜라. 어? 대왕님이라면 까부리아별의 우리 아빠? 아빠! 아빠! 헐, 나 네 아빠 아닌데? 어머, 실례 많았습니다. 어흠, 얘들아, 수원으로 가자. 세상에나 마상에나 같이 가요, 수원! 오늘은 세련되게 맛집 내비게이션을 켜볼까요? 아하, 맛집 내비게이션 안내를 시작합니다. 우와, 고기다 고기. 고기 냄새. 세상에나 마상에나 왕갈비. 너 엄지척척. 수원 화성 찍고 있는 거야? 그런가 봐요. 기구가 엄청 특이해요. 와. 저건 거중기라는 거란다. 어? 거중기? 근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 저 기구 만든 사람 정약용이라고 해. 정약용? 아저씨, 할아버지. 아무튼 저렇게 무거운 돌을 어떻게 번쩍 들어올리는 거예요? 도르래를 이용하면 쉬워.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거든. 와! 세상에나 마상에나! 정약용 아저씨 엄지척! 수원도 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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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나 마상에나 수원도 엄지척! 엄지척척 세상에나
엄지척. 수원 여행을 떠나볼까요? 경기도 도청에 있는 곳이에요. 수원 화성은 거중기를 이용해 지은 성이에요. 행궁은 왕이 지방 행차시 지내던 궁이에요. 광교사는 귀여운 반딧불이가 살고 있대요. 나혜석 거리는 수원에서 태어난 서양 화가 나혜석을 기리는 거리예요. 장안문은 수원 화성의 대표적인 성문이에요. 수원 화성 문화제는 매년 가을 수원 화성에서 열리는 축제예요.